못해요. 엄지손가락이 스프레이 안 답니다. 릴 모델, 릴 형태 자체가 그래서. 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오늘은 개별적인 릴 소개가 아니라 왼손잡이용 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왼손잡이용 스피닝 릴은 있는가? 릴에 있어서 왼손잡이용 다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베이트 릴은 핸들이 반대 달리는 거 나오는데 또 스피닝 릴은 핸들 반대로 갈아 끼면 되잖아. 왼손잡이 충분히 쓸 수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스피닝 릴, 베이트 릴 전부 왼손잡이용 있는지 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베이트 캐스팅 릴. 베이트 캐스팅 릴은 요즘은 좌우 구분이 없어졌어요. 편리한 방향으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죠. 뭐 어느 쪽으로 릴링을 하든 요새는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원래 베이트 캐스팅 릴은 옛날에는 대다수인 오른손잡이의 경우에 캐스팅은 오른손으로 하고 릴링은 왼손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로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캐스팅 할 때는 이렇게 오른손으로 캐스팅을 하고 왼손으로 옮겨지고 감았죠. 이랬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이런 옛날 릴들은 이 왼손으로 돌리는 릴은 정말 드물게 어쩌다가 한 가지 모델이 나올 똥 말똥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베이트 캐스팅 릴을 사용법을 가르쳐서 캐스팅을 가리킬 때 교과서적인 방법은 이런 거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또 배울 때도 그렇게 배우시고 캐스팅은 오른손으로 하고 옮겨지고 오른손으로 감는 왼손으로 옮겨지고 오른손으로 감는다. 이게 교과서 정석이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자기가 편리한 대로 감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그러면 이런 정석인 모습이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거는요. 다이와 때문입니다. 1997년에 다이와가 오른손잡이용 좌핸들 베이트 캐스팅 릴을 특수한 모델을 내놓으면서 네오 그리핑 컨셉트라는 거를 재창을 해요. 일단 그러면서 상식을 좀 깨는 그 당시까지의 상식을 깨는 그런 베이트 캐스팅 모델을 내놔요. 바로 팀 다이와 X 모델하고 팀 다이와 Z 모델인데요. 팀 다이와 X103, 105, HL, HIL 이게 1997년에 나왔고 팀 다이와 Z103, 105, HL 요건 아마 1999년에 각각 나왔을 거예요. 소형 베이트 캐스팅입니다. 생김생김이 요즘 베이트 캐스팅하고 조금 달라요. 당시에 이게 나왔을 때 호불호가 굉장히 갈렸어요. 근데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릴 덕분에 오른손잡이의 좌핸들 사용이 늘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다이와가 당시에 재창했던 네오그리핑 컨셉트라는 거는 아예 싹 잊혀져 버렸어요. 일반적으로 베이스 캐스팅 릴은 캐스팅할 때는 이렇게 원핑거를 그리고 트리거에 검지만 걸고 던지고 감을 때는 쓰리핑거 그래가지고 약지 새끼손가락과 약지 사이에 이렇게 걸어서 릴링을 하죠. 근데 이 네오 이 컨셉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투핑거 그립을 써요. 요렇게 잡는 건데 사진처럼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캐스팅을 하고 손 바꿔주지 말고 그냥 릴링도 해라 이런 건데 보통 베이트 릴을 캐스팅을 할 때 원핑거 그립을 하는 이유 캐스팅할 때 원핑거 그립을 하는 건 이렇게 원핑거로 해야 손목의 스냅이 자유롭고 풀 파워로 캐스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잡으면은 손목 스냅도 둔해지고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릴, 이 다이와에서 나온 이 두 모델은 캐스팅할 때 좀 세게 캐스팅을 하려고 원핑거로 잡으면 캐스팅을 못해요. 엄지손가락이 스프레이 안 닿습니다. 릴 모델, 릴 형태 자체가 그래서 이 릴은
팟캐스트. 보트를 타고 근거리 피칭, 근거리 공략 하는데 이외에는 사용을 못했어요. 베스 프로를 위한 일이었을까?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극렬하게 갈렸던 거예요. 뭐 그 베이트 캐스팅 일은 뭐 이렇다, 이런 게 있었다, 다이와의 이런 특이한 일이 두 가지 나왔었다라는 걸로 이제 접고. 아, 사이즈 좋다. 그럼 스피닝 일은 어떤가 알아보겠습니다. 핸들을 좌우 교환을 하면 충분히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마음대로 쓸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손 팔꿈치 고장나서 요즘 왼손으로 벌써 이 재작년부터 낚시를 하는데 왼손잡이처럼 됐어요. 이제 캐스팅도 하고. 근데 역시 세밀하게 캐스팅을 하고 액션도 좀 주려고 그러면 오른손이 나아요. 아직 왼손이 못합니다. 둔해요, 왼손이 아직은. 저는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스피닝 릴, 일반적인 스피닝 릴을 뭐 이렇게 좌우로 이거 핸들을 갈아 꼈다 해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게 로터가 회전하는 방향은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릴 자체 메커니즘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요 릴입니다만 제가 다른 이전에 동영상을 통해서 역회전, 로터가 역회전하는 스피닝 릴에 대해서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카디날 850 시리즈, 860 시리즈인데요. 제일 작은 862, 뭐 863도 보여드렸고. 핸들을 돌리면 보통 스피닝 릴하고 반대 방향으로 로터가 돌아서 낚싯줄을 감아요. 라인 롤러도 반대편에 붙어 있죠. 이렇습니다. 이런 역회전 릴은요, 원래 1947년에 등장을 해서 50년 넘게, 60년 넘게 만들어서 판매가 됐던 그 프랑스의 미첼의 롱, 초롱 베스트셀러 미첼 300, 미첼 400, 이게 유명해요. 중형 릴입니다만. 이 역회전, 로터가 역회전하는 스피닝 릴이었습니다. 이 역회전 스피닝 릴의 장점을 예전 동영상에서 막 제가 역설을 했습니다만. 요는 라인 픽업을 할 때, 낚싯줄 잡고 라인 픽업을 할 때, 낚싯줄이 이 손등 쪽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서 들어오, 역회전 릴은 안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라인 픽업을 하기가 편리하다. 순식간에 픽업을 할 수 있다. 이게 최고 장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실은 일반 스피닝 릴을, 역회전 릴 말고 일반 스피닝 릴을 왼손잡이가 사용을 할 때 느끼게 되는 그런 사실이다. 그걸 역회전 릴을 쓰면 오른손잡이도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픽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낚싯줄이 여기 왔을 때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낚싯줄이 핸들을 돌리면 이 손등 쪽에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역회전 릴은 숟가락만 뻗고 있으면 돌리면 낚싯줄이 알아서 손가락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왼손잡이가 일반 릴을 사용을 할 때 느끼는 그런 겁니다. 그거를 오른손잡이한테 이제 적용을 시킨 거죠. 보세요. 다시. 손가락만 뻗고 있으면 저절로 낚싯줄이 손가락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편리합니다. 더군다나 요건 이제 852가 아니라 862입니다만 요거는 요런 자동 베일 트리거가 달려 있어요. 요거는 요렇게 들어올 때 낚싯줄을 잡고 스프를 손으로 여는 게 아니라 낚싯줄을 잡으면서 동시에 당기기만 하면 베일이 자동으로 열리니까 훨씬 더 0. 몇 초라도 빨리 캐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이 광고, 이 릴의 광고 포인트였고. 그런데도 결국은 정착되지 못하고 역회전 릴은 단발성 해프닝으로 끝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 사이즈 좋다.
오른손잡이가 역회전 로터 스피닝 릴을 사용하면 라인 픽업이 편리한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편리한 일인데 왜 이런 최대 장점이 있는데 왜 이 지구상의 모든 스피닝 릴은 역회전 스피닝 릴로 바뀌지를 않았을까? 오른손잡이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역회전 릴은 이만큼 편리한 만큼 그만큼 단점도 있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만들어지지 않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낚시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트러블이 발생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캐스팅을 한 후에 보통 이렇게 라인 방출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죠. 패더링을 합니다. 안 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이건 꼭 하셔야지 스피닝 릴을 사용하는데 기민해지고 라인 트러블도 방지가 되고 스풀의 줄이 영성하게 감기는 것도 방지가 되고 그래요. 기본 테크닉이라서 초보자들께서는 꼭 패더링 라인을 방출을 조절하는 이 손가락 기술을 익히시기 바래요. 그런데 역회전 릴은 패더링을 못해요. 줄이 풀려나가는 방향이 반대다 보니까 손가락을 딱 뻗으면 낚싯줄이 걸려버립니다. 방출 제어가 아니라 그냥 탁 걸려요. 그렇다고 이렇게가 안 되니까 이렇게 패더링을 할 수는 없잖아요. 힘들죠. 이렇게는 라인 컨트롤을 못합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라인을 일반 캐스팅, 일반 스피닝 릴로 라인을 픽업을 하게 되면 딱 이렇게 됐을 때 낚싯줄이 손가락 끝에 살짝 이렇게 이제 이걸 걸고 캐스팅을 하게 되죠. 이때 줄이 풀려 나가려고 하는 그 각도가 일반 스피닝 릴은 이 손가락 끝에 살짝 걸려 있어도 낚싯줄이 이 손가락 안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에서 잘 탈락이 안 됩니다. 일반 스피닝 릴은 일반 스피닝 릴을 왼손잡이가 쓰게 되면 손가락의 끝에 살짝 걸어서 캐스팅을 하려다 그리고 이렇게 딱 하면 이 낚싯줄의 반동, 루어의 무게 때문에 뒤로 이렇게 되는 반동 때문에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역회전 릴을 오른손잡이가 쓰면 라인 픽업을 했을 때 캐스팅 하려고 이렇게 힘을 딱 주다 보면 낚싯줄이 손가락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걸 방지하려고 라인을 손가락 끝에 살짝 거는 게 아니라 이 마디까지 깊숙이 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캐스팅이 기민하게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실전에서 오는 하나의 트러블 중에 하나예요. 역회전 릴이 이렇게 낚시를 할 때 픽업한 낚싯줄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그런 단점이 생겨요. 그게 문제입니다. 패더링을 못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역회전 릴은 유행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세상에는 사우스포보다는 오른손잡이가 월등히 많잖아요. 결국 역회전 릴은 오른손잡이가 라인 픽업에 편리한 아이디어 스피닝 릴이 아니라 역회전 릴이야말로 로터 역회전 릴이야말로 왼손잡이 용 스피닝 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왼손잡이는 아닙니다만 왼손으로 캐스팅하고 왼손으로 화이팅을 하다 보니까 절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런데 왼손잡이 전용 릴은 현재는 하나도 없네요. 유일하게 역회전 릴 이거 물론 이거 80년대 90년대 초반에 단종된 릴입니다. 정말 왼손잡이 전용 릴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